엄마 봐야지.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이쁨 표정. 와! 이걸 잘 나겠다, 이번에. 자, 사티라.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더라도 요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이 행동에 숨겨진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진 한 장에 담긴 다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남는 건 사진뿐이다. 내 아이의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금 바로 남겨놔야죠. 그리고 SNS에 올리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부모를 쉐어런치라고 하고 이런 행동을 쉐어런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쉐어런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게 SNS에 굉장히 익숙했던 그런 20, 30대 여성들이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저께 멋졌는데 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글도 달아주고 지지도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 양육하는데 힘든데 이제 뭐 사람들이 다 너무 애쓴다 이렇게 말해주면 기분도 좋고 분명히 그런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쉐어런팅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양육에 있어서 정보를 쉐어한다는 것도 꽤 있거든요. 어떤 SNS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 양육 그런 식으로 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쉐어런팅, 참 생소한 말이죠. 온라인에 자녀의 일상과 사진을 올리며 자녀의 성장 과정과 육아 고민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0세에서 4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절반 이상과 아버지의 3분의 1이 SNS로 육아 고민을 나누고 그중 62%가 실제로 걱정을 덜었다고 합니다. 요즘 엄마 아빠들은 이 SNS에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덜어낸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궁금하죠?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17명. 35개 OECD 회원국 중 꼴찌이면서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이제 한 집에서 애들이 복작거리며 큰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엄마들은 온라인에서 공동 육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뉴스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더 빠를 때도 있고요, 소식이. 정보 같은 것도 정보 공유라든지 기록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좀 힘들어서 육아를 하다가 좀 힘든 내용을 올리면 사람들이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하는 솔직히 아줌마들은 집에만 있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자주 못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그런 걸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대부분의 엄마들은 SNS가 일종의 육아일기이면서 다른 사람들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육아일기라는 키워드는 2012년도에 2만 6천 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6년도는 56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한 20배 이상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이 사회적인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소셜상에서의 그 연결된 그런 관계를 아이를 매개체로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본인이 소외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엿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SNS에 자녀의 사진을 올리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총 205명의 부모님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10명 중 약 6명의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을 올리고 있었고 그 이유로는 가족 및 지인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또 기록을 위해서라는 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와, 이거 아빠한테 선물 받은 거.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 받은 거 다 한번 사진 찍어보자. 우와, 선물 받은 거 엄청 많다. 선물 받은 게 이렇게 많으면 당연히 찍어둬야죠. 오, 헬리콥터, 비행기. 19개월 아이를 둔 엄마 박윤아 씨.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이 여느 엄마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잠시 짬이 나면 자신의 SNS에 아까 찍은 사진을 올리는데요. 요즘 박윤아 씨는 이렇게 SNS에 사진 올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냥 소소하게 제 일상 그냥 기록하고 그게 좀 꽤 됐죠. 지금 한 지가. 어떤 재미예요? 그냥 약간 보여주기가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애랑 놀고 있고 우리는 뭐 어디를 가고 뭐 어떻게 뭐를 먹고 이런 식으로 약간 SNS 자체가 그냥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애기 기록도 하고 이제 뭐 궁금한 것도 묻고 막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를 통해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행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삶에 참 많은 부분도 바뀌었죠. 어느덧 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일상. 그런 엄마에게 SNS는 평범한 삶 속에 소소한 재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하루 종일 육아만 애랑만 있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남편은 직장 가버리고 뭐 거진 하루 왼종일을 애랑 둘이만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붙어서 놀아주기가 참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이렇게 참자처럼 말하는 것도 참 힘들고 그래서 그냥 잠깐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SNS를 하는 게 그냥 좀 덜 심심하다 그런 것 같아요. 웬 밀가루인가요? 오늘 점심 재료인가요? 자동차는 좀 있다. 엄마가 이런 거 준비했어. 이 봐봐. 이 봐봐. 우와! 이거 뭐야? 당근? 당근은 누가 먹어요? 토끼. 아, 아이와 함께할 촉감놀이를 준비하고 있군요. 우와. 엄마에게는 준비부터 놀이, 그리고 뒷정리까지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아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꽂아주세요. 우와. 밀가루가 잔뜩 묻은 손으로 초까지 준비하는 엄마. 요즘 한창 후 하고 부는 것에 재미 붙인 아이를 사진에 담기 위해서인데요. 순간 포착을 위해 아빠도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저런 결국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거 여기 맞아 물어보자. 그렇다고 포기할 우리 엄마들이 아니죠. 빨리 초 놓는다. 그러면은 이거 볼까? 봐봐. 할머니가 호흡 부는 우와. 우와. 휴대폰 속 동영상까지 동원해서 아이의 관심을 집중시킨 엄마. 할머니랑. 와 이제 호흡 불어줘. 호. 박수!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원하는 사진을 담았습니다. 목욕하는 사진, 밥 먹는 사진, 이유식 만들어서 이유식만 찍어서 올린 사진. 그러니까 그냥 딱 특징적이고 좀 팩트 있는 것만 딱 하루에 한 세네 컷 그냥 이 정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올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 친구 집에 하루에 서너 장 정도의 사진을 SNS에 올린다는 엄마의 계정에는
아이가 자는 모습부터 목욕하는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의 아이 사진이 있습니다. 거품 목욕하고. 이렇게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어딘가에 공유하는 것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벌거벗은 모습도 아무리 짓궂은 모습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자신의 사진을 봤을 때도 똑같이 생각할까요? 엄마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SNS 활동을 하고 있다는 4명의 엄마들입니다. 먹는 거 치킨 먹는데 양념치킨 먹고서 무친 그런 사진. 짜장면 먹고. 무치다 못해 눈에 들어가서 우는 사진 찍어놨어요. 밥풀 눈에 들어가서 우는 사진 지금 묻혀놓고 울고. 제가 이쁘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크면은 뭐 불쾌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뭐 그때는 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은 그냥 예쁜 사진 많이 추억에 담아주면 아이도 그게 좋은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아니면 또 못하니까 그때 되면 애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지금 보여줘도요 턱살이 애기 때 턱살이 세 개나 있었어요 이제 뭉실뭉실 네, 타이어 같이 그냥 보고 좋아요 하하하 이러고 좋아해요 되게 간접적인 동의라고 봐요 나는 SNS 속 아이들의 사진 이 모든 것이 엄마들이 말한 대로 아이들에게 그저 추억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오스트리아의 18살 소녀가 어린 시절 사진 때문에 부모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딸의 어릴 적 알몸 사진과 용변 훈련 사진 등을 올렸는데요. 소녀가 18살이 되어서 부모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부모는 거절했죠. 이에 소녀는 결국 부모를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자녀의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 자녀가 고소를 하면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1년의 징역 또는 4만 5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6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죠. 자녀의 어떤 인권과 본인의 인권을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니까 자기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는 거를 지금은 대리하는 형태잖아요, 부모는. 영유아기 아이들은 저희 큰 아이처럼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사회적으로나 부모한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쁘게 먹을, 이쁘게 김치. 단순히 아이가 귀여워서 혹은 나의 육아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 올린 사진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사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사진 한 장이 뭐 대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부터 현재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고 몇 반인지까지 사진 몇 장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이것을 범죄에 악용한 사건도 발생했죠. 카페 운영자는 개인 SNS와 몇몇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체 공개된 아이들의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아이들 노출 사진을 자신의 카페에 올리고는 여자아이 만지고 싶다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아 고발 조치됐죠. 사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동선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의 경제적인 규모를 알 수 있죠. 그러면 몇 장면 포착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어떻게 유기할 수 있고 또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유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동기라든가 방법을 다 제공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매우 조심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한 아동범죄의 징후가 발견되자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부모들에게 SNS에 자녀 사진을 올리는 행동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SNS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NS의 특징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SNS가 갖는 파급력과 올바른 SNS 활용 방법까지 교육의 범위가 넓습니다. But I think the things parents have to be really cautious about are what kind of information we're putting online. Is it something that could endanger the health of the child, or is it something that could really embarrass them later on? And then also, is it information that could endanger your child? So are you sharing your child's full name and birth date? Are you sharing their location? These are all things that can put kids at risk. 그렇다면 우리 엄마들은 SNS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주의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 아이가 예쁘고 이런 모습을 자꾸 이렇게 성장한 앨범처럼 해주는 거니까 그런 좋은 점을 더 많이 부각돼서 더 좋은 거지 범죄가 있다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끔 가다 걱정은 돼요. 근데 그게 정말 가끔이에요. 그래도 줄이긴 했지만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걱정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한 번인 거죠. 사실 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뭐 보호자가 없는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그런 비율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까지 걱정이 우려가 되진 않아요. 뭐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뭐 그렇게 공개가 됐다고 해서 그 우리 아이가 범죄 대상이 돼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우려는 크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SNS에 올린 자녀의 사진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자녀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말하고 가상의 실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죠. 우리는 먼저 엄마들의 SNS에 전체 공개된 사진과 글을 통해 아이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최대한 이거를 뭐 애운듯하지 않고 원래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제3의 인물 실험녀에게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취지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실험 대상은 박선주 씨입니다. 거의 모든 SNS 활동을 정리하고 대부분의 사진도 비공개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제 엄마는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아이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제작진의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지금부터 엄마는 이곳에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에게 실험녀가 접근합니다. 이 맞아? 오, 어떻게 너 진짜 많이 컸다. 이모 기억 안 나? 아, 이모 나쁜 사람 아니야. 이모 옛날에 돌잔치도 놀러 가고 그랬었거든. 돌잔치에서 필통이랑 마이크랑 잡았었잖아. 며칠 전에 갯벌도 놀러 갔었지. 갯벌에서 조개도 잡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어? 저 정도면 말을 하는데요. 재밌었어? 조개는 많이 잡았어? 구조대 체험단 그런 것도 했었다며 엄마한테 들었는데
진짜 많이 알고 있네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그랬지?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전체 공개 해놓으신 거. 그거는 뭐야? 알림장이야? 저희 스탭 이모랑 얘기 안 할 거야? 암기를 하고서는 진정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조금뿐이 안 올려놨고 정보도 정말 조금뿐이 안 올려놨는데도 진짜 몇 장 없거든요. 아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다 내리고 몇 개 없는데. 엄마 여기 앞에 나오셨다는데 갈까? 엄마 보러? 가자. 와가지고. 아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실험녀를 따라 나섭니다. 엄마 왔다고 하니까 가네요. 엄마 마트에 있는데 언니랑 같이 오라고 카톡 왔어. 아유, 엄마 보러 가자. 이렇게 아이는 실험녀의 손을 잡고 사라집니다. 아니었어. 들어갔어? 이것이 실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 근데 저게 실제 상황이었으면 정말 아찔한 일이죠. 요즘 유괴도 많고 이제 애를 데려가서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진짜 많이 놀랐어요. 안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치원에서도 자주 하는 곳 교육이기도 하고 어른들도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요. 언니 혹시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SNS로 인해 무료하시는 바가 없냐라고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어머님들이 다 무료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어떠세요? 지금 입장은? 그동안 경계하는 마음이 커서 그나마 다른 걸 하던 걸 적고 그냥 스토리 하나만 남겨놨었거든요. 스토리 하나만. 그조차도 사진도 많이 내리고 정말 몇 장 안 남은 그건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어요. 다른 사람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정말 조금 몇 장 안 올려놨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갖고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정말 몇 장 안 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맞지 안 돼요. 안 하는 거랑 비슷할 만큼이에요. 두 번째 참가자는 홍성혜 씨입니다. 앞서 자신의 아이는 스스로 지킨다고 말씀하며 SNS가 범죄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는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인지 이번 실험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따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 울지 않을까 작은 아이는 울 것 같은데 엄마가 없으니까 울 것 같은데 근데도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아, 성혜 언니 딸 맞지? 일로 와봐. 언니가 엄마랑 연락했거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자. 언니가 성혜 언니랑 친한 동생이거든. 이모가 갑자기 와가지고 놀랬지. 초등학교 입학했다면서. 쪽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 응? 저쪽에 올라가면 있어? 유치원 재밌어? 아까 전에 저기서 보고 왔거든. 오. 친구잖아. 교회는 잘 다니고 있어? 교회 안 다녀. 교회도 안 다녀? 왜 성경 공부 열심히 했잖아. 애들이. 네. 경계심을. 경계가 없어? 네. 너무 많이 알아서. 응? 친구 얘기도 하고 많이 그래서. 사귀었어? 자녀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예기치 못한 실험녀의 등장에 엄마는 당황스럽습니다. 엄마 기다리자고 하니까는
그냥 이렇게 반응도 보이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막상 엄마한테 가자 그러면 안 가지 않을까? 그건 저에 대한 기대일까요? 그럴 거는 같은데 엄청 예쁘네.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친해 보이죠? 왜? 별로야? 따라 따라 엄마 여보세요? 가짜 엄마의 전화를 받은 실험녀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며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응? 어디 마트요? 저기 밑에 마트 있다고 하던데 여기 밑에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어. 저런 저런 두 아이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실험녀를 따라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가네요. 정말 충격이네 진짜. 저한테 들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셨는지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유치원이고 초등학교고 이런 것도. 어머니 전체 공개하신 SNS 보고 전화했어요. 아 맞구나. 스카웃 옷 입힌 거. 아 아 그러네요 진짜. 근데 사실 어머니 SNS 그렇게 많이 올려놓지도 않으셨더라고요. 네네 네. 불과 몇 개 안 되던데. 그래도 거기서 다 모든 단서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금 그때 했을 그 토크 때 했을 그 마음과 지금 마음이 정반대가 됐어요. 너무 많이 우려가 되는 게 너무 크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이거를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그 단서로 돼서 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로만 그냥 사진을 올리는 것만 급급했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충격이네요. 과연 그 어떤 엄마가 자신이 올린 사진 때문에 그것도 몇 장 안 되는 사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과 나누게 되는 정보를 낯선 사람이 보여줄 때 그것은 이미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그 친근한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호감도와 친밀도를 형성한 그런 사람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약 한 8, 9세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아, 좋아라. 나의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SNS를 통해 아이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양날의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내 아이를 범죄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아기 아파요. 아, 사슴 아기가 아파요? 28개월 된 딸아이를 둔 박가희 씨. 현재 그녀는 최대한 SNS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딸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에는 휴대전화에 관심도 없습니다. 먹어. 물 먹어. 그러나 가희 씨도 한때는 여느 엄마 못지않게 열심히 SNS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거는 그 계정은 없는데 제가 사진첩에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앨범이 있어서 이것도 지운 거긴 한데 몇십 장 많이 올렸었어요. 한 100장은 넘었을 것 같아요. 올린 게. 왜 갑자기 SNS 활동을 그만두게 된 걸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애가 막 노출되고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좀 위험한 세상이니까
괜히 범죄 이런 쪽에 연류가 되는데 쉽지 않을까? 오픈이 되면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아기의 나중에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야 될까? 초상권, 아기 결 초상권,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신경을 쓴 거죠. 엄마가 있잖아. 하나. 요즘 들어 이렇게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SNS를 그만두는 부모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SNS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많지만 그만두고 나서 더욱 큰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박가희 씨. 좀 열심히 할 때는 좀 업데이트 내용을 좀 자주 보게 되고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좋아요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괜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시간에 막 계속 이렇게 할 거 없으면 보는데 X가 있는데도 계속 또 핸드폰을 볼 때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안 하니까 훨씬 그 시간에 핸드폰을 안 보고 X랑 좀 놀 수가 있으니까. 이 투명 우산으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라도 보호막을 만들고 싶죠. 아직 우리나라는 SNS로 발생하는 아동 범죄와 관련된 법 제도가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좀 더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 건 뭐냐면 지금의 부모님 세대는 완전한 그 소셜미디어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의 청소년들, 지금의 대학생, 요건 완전한 소셜미디어 세대거든요. 그 위험성의 감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동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거든요. 그 한 번 올려진 글이나 사진들은 해당 서비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 분석하는 회사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자국, 지나온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발자국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발자국이 됩니다. 이런 기록을 아이 스스로가 아니라 부모가 남겨놓은 거라면 당신의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떼고 다녀요. 실까봐 괜히 무섭다고. 들개가 들어와서 닭을 20마리 정도를 다 죽여놔서요.